자, 예빈이 D에 12 하기로 했고요. D에 12. 자, 5.2에, 8.2에. 요즘은, 테스트하고, 단어 매칭이 없네? 왜요? 모르겠다.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그 여자가 뭐뭐 하니, 뭘 좋아하니, 싫어하니, 이거 배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축구를 좋아하나요? Does he like soccer? He likes soccer. 그랬더니 좋아하니까. Yes, he does. Yes, he does. Okay, 그 다음에 그녀는 야구를 좋아하나요? Does she like baseball? Does she like baseball? Okay, 그랬더니 Yes, she does. Yes, she does. Okay, 그 다음에 그녀는 배드민턴 좋아하나요? Does she like badminton? Like badminton? 이거는 요구고요. No, she doesn't. 여자니까 No, she doesn't. 여자하고 오케이, 그래서 단어 그렇게 있는 거. 공부하면 안 되겠지. 요령이지. 남자.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 선생님이 설명할 것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그녀가 축구를 좋아하나요가 뭐였더라? Yeah, she likes soccer. soccer. 예빈아, 나 옆에 줄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좋아한다 그러면 뭐라고 해주고? Yes, she does. Yes, she does. 이러고 싫어하면 No, she doesn't.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게 이런 표현들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like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제일 중요하니까 like의 뜻이 좋아하다. 그렇죠. 좋아하다. 그러면 무슨 시고? 그렇죠. 아따. 하다시가 되는 거죠. 얇게 했어. 너무 굵어서. 자, C 한번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하고 모르는 거 다시 설명할게요. 하다시에는 제일 중요한, 아, 참, C에는 하다시가 있고 또, 이거부터 할게. 이름 C가 있고, 그 다음에, 그쵸, 어떤 C가 있고, 그 다음, 오우, 잘 기억하고 있어. 오케이. 하다시는 말 그대로 가다, 먹다,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런 것들이죠. 뭐 영어로 하면 go, like, have 이런 것들이 하다시예요. go가 왜 하다시냐면 go의 뜻이 뭐니까 like는 have는 가지다, 먹다, 그렇죠, 전부 다 이런 것들을 하다시라고 하고요. 하다시의 중요한 점첫 번째, 하다시 안에 뭐가 숨어 있다? 그렇죠. do가 무슨 뜻이길래? 하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do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does가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 do가 숨어 있고 어떨 때 does가 숨어 있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씨가 있다? 이름 씨가 있다. 이름 씨는 누구 또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이 이름 씨입니다. 예빈이. 예빈아, 이게 무엇이지? 그렇죠. 선풍기가 이름 씨죠. 그렇죠. 이건 무엇이지? 그렇죠. 책상. 됐습니까? 그러니까 책상, 선풍기, 예빈이, 구미, 대구, 우주, 바람, 공기. 이런 것들이 귀신. 이런 것들이 이름 씨예요. 그 다음에 어떤 씨는 이런 뜻을 가진 애들. 행복한, 슬픈, 배고픈, 배부른. 이런 것들이 어떤 씨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씨가 하는 일은 이름 씨를 꾸며줘서 둘이 합쳐서 뭘 만드냐 하면 어떤 것을 만들어요. 이름 씨가 것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라 그럴까? 시원한 바람. 그렇죠. 그럼 바람은 이름 씨고요. 그 다음에 시원한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인지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원한 이런 게 어떤 씨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찌 씨. 어찌 씨는 행복하게 슬프게 이런 것들을 보고 배부르게 이런 것들을 보고 어찌시라고 합니다. 자, 어찌시는 하다시를 꾸며줘요. 이렇게 행복하게 웃다. 웃다 무슨 시죠? 그렇죠. 어찌 웃는다고? 그렇죠. 울다. 어찌 운다? 슬프게 운다. 울다는 하다시죠? 그렇죠. 먹다. 어찌 먹다? 배부르게 먹다.
그렇죠. 배부르게 먹다, 행복하게 웃다, 슬프게 울다. 어찌시는 하다시를 꾸며주는 거예요. 자, 시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그럼 아까 설명하기로 했던 이 녀석 설명해야 되겠네. 자, 보통은 두가 하다시 속에 숨어 있는데, 히나, 쉬나 조금 기다려주세요. 히나, 쉬나, 이시, 뭐뭐 하다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그녀가 좋아한다. 이걸 만들어주세요. 그녀가 좋아한다는 she like가 아니고 she likes예요. 왜 likes가 되냐면 like가 좋아하다죠. 근데 이 속에 뭐가 숨었기 때문에 does가 들어왔으니까 does 속에 있던 s가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좋아한다는 she likes야.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녀가 축구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죠, 묻는 말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녀가 좋아한다는 뭐였는데 she likes였는데 그녀가 좋아하니 하고 싶은 이 속에 숨어있던 뭐가 뽀록 튀어나와? 더즈가 이렇게 그러면 she likes가 묻는 느낌 들어? does she like가 묻는 느낌 들어? 그러니까 does she like 해서 묻는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순서를 바꿔서 묻는 말을 만들고, 우리말은 끝에 말을 바꾸죠. 그녀가 좋아한다를 그녀가 좋아하니? 이러면 묻는 말로 바뀌죠. 근데 영어는 이렇게 앞부분에 순서를 바꿔서 묻는 말을 만들어요. 우리말과의 차이점이에요. 됐습니까? 사커의 뜻은? 그렇죠. 축구 조금 무슨 시고? 이름 시. 무엇? 축구. 그녀는 무엇을 좋아하니? 축구를 좋아하니? 됐습니까? 쉬의 뜻은? 자, 선생님이 말하고 있으면 선생님은 뭐가 되느냐 하면 I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 말을 듣고 있는 예빈이는 U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자민이는,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을 때 자민이는 뭐가 되고 She가 되고, 그럼 방금 들어온 민준이는 뭐가 된다? He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화 속에 없는 사람들을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3인칭이라 그래. 이걸 보고는 2인칭이라 그래. I를 보고는 유를 보고는 2인칭이란 말을 하기도 해요. 대화 속에 없는 걸 보고 3인칭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he, she, it은 하다시에 s를 써붙여야 does가 숨어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축구를 좋아합니까? 라고 물으면 뭔데? soccer인데. 자, 그렇다면 좋아한다가 yes, she, does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does가 뭐 대신 왔냐면 yes, she, does 대신에 뭘 쓸 수 있냐? yes, she likes soccer. Yes, she do가 아니고 yes, she does니까 yes, she like가 아니고 yes, she likes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 she doesn't는 좋아하지 않는다죠? 그러면 왜 no, she doesn't가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느냐? 자, 그녀가 좋아한다는 뭐였는데? She likes였죠. 근데 여기에 안 좋아한다고 싶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는데?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시가 does가 숨어있을 때는 not이 그냥 못 들어가고 마치 자석처럼,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여기 있던 does가 not하고 붙어. 그래서 does not을 만듭니다. does not은 줄여 쓸 수 있는데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doesn't. 그래서 no she doesn't 뒤에는 no she doesn't like soccer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 설명은 또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오케이. 어이구야. 무슨 많이 쓴다. 오케이. 한 번 더 말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쭉 말하기. Does he like soccer? 좋아한다. Yes. Yes, he likes soccer. 대신에 yes, he does 한 거죠. Yes, he does. 다음에 재민아. Does she like baseball? 네, 좋아하니까. Yes, she does. 그녀는 배드민턴 좋아하나요? Does she like badminton? 다민아, 뺐다가 다시 끼워봐. Okay, 안 좋아하니까. 그렇죠. No, she doesn't. Okay, 그러면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민아, 조금 조용해 줄래? 문자민! 네? 뭐라고요? 좀 조용히 해달라고. 아, 조용히 해. 배드민턴. 어떻게 쓰면 되죠? 아니요.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bad. 그러면 mean 소리 나면 되겠네. 그렇죠. badminton 하면 되겠죠. badminton. badminton. 오케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배드민턴이야. Okay, 얘는 뭐라고 소리 날 것 같아? fav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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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여기까지 소리가 fade. vol. re. t. 어떻게 t야? favorite. Okay. yep. badminton. Okay. I V를 W를 썼거든요. 뭐 다시 고치겠다고? 아니요. Okay, 그녀는 she. she. Okay,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야. I V를 okay. 좋아하나? 갖다 W를 like. 썼어요. Like. Okay, 데니와 나는 미술 수업을 좋아해요. V를 W를 그렇죠. Danny and I like art class. Like. 오케이, 그 다음에 베이스볼 어떻게 쓰면 되죠? S-E-B-A-L-L 그렇죠. 오케이, A가 무슨 소리 됐어요? A. 아, 베스볼. 어허. 베스볼이네 그러면. A가 되는 내가 의 소리. A. 아오. A, E, A, 어 중에서 뭐 됐어요? I를 찾아봐요. 이게 다 합쳐서 뭐야? 베이스볼. 그럼 A가 무슨 소리 됐겠어? E. 아, 비스볼. 어, E 소리 됐으면 그러면 비스볼이네, 비스볼. A 소리 났으면 베스볼이고. 아, 베이스볼. 그럼 A가 무슨 소리 했어요? A가 A 됐죠? 됐습니까? 베이스볼. 오케이, 그래서 방과 후에 야구하자. After play baseball after school. Okay, 그 다음에 그는 he죠. He. 그는 나의 남자 형제야. He's my brother. Okay, 농구. Basketball. 쓰는 방법은? 오케이, 얘가 무슨 소리 했어요? 배. 여기까지는 그러면 bass. 얘는 kit ball, basketball. basketball. 오케이. 그다음에 축구는 soccer. 쓰는 법은 soccer.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sock. 얘는 r. soccer. soccer. 오케이. 영국 사람들은 축구를 풋볼이라고 불러요. 사커 풋볼 British people call soccer football. 선생님 오늘 말해 주세요. 사커 풋볼 그렇죠. 사커. 오케이, 그 다음에 테니스는 테니스. 어떻게 쓰면 되죠? 뭐라고? T나 뭐라고? T이나 뭐라고? 요 소리가 태죠. 니 테니스. 어? 테니스. 테니스. 오케이, 나는 테니스 동아리에 가입할 거야. I will join the tennis club. 테니스.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